다들 반갑습니다. 오버액션 토끼 그리기를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소녀 캐릭터 쪽은 굉장히 약해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손 하나 삐뚤어져 버리면 밸런스가 와장창 무너지는 이 소녀, 미소녀 특히 캐릭터들. 물론 소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인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약간 좀 선이 삐뚤어져도 가능한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버액션 토끼. 자, 그럼 어떤 캐릭터를 그리기 전에 그 캐릭터 전체를 관찰하기보다 일단 제일 쉬운 건 얼굴부터 얼굴부터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버액션 토끼 얼굴 한번 볼게요. 일단 동그랗습니다. 완전 동그랗지 않아요. 살짝 바깥으로 살짝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리고 귀가 올라옵니다, 위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것도 살짝 긴 느낌이다. 이것도. 그리고 입이 삼각형이죠. 그리고 점이 삼각형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게 완성입니다. 오버액션 토끼 약간 무펜으로 그리면 느낌이 좀살것 같아요. 완성이네요. 쉽네요, 그쵸? 자, 다 그렸습니다. 자, 그다음 몸통 그리기를 또 봐야 되겠죠. 몸통은 이 캐릭터 이름 말대로 오버액션 토끼잖아요. 오버액션 한마디로 이 캐릭터는 액션이 굉장히 크게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범한 캐릭터 그릴 때는 그냥 서 있거나 뭐 앞으로 걸어간다거나 그런 아주 평범한 몸동작을 그리면 되지만 이 오버액션 토끼는 굉장히 격렬한 형태의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려야지 자연스럽게 나올 그럴 포즈들이 많네요. 보니까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초보들이 그리기에는 힘든 몸 동작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번 제일 쉬운 거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쉬운 거. 그냥 서 있는 거. 서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요거를 약간 캐릭터성을 살리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 안에 입을 좀 작게 그려보세요. 한쪽에 좀 몰리게. 그래서 귀는 약간 뒤로 처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헤드가 앞으로 가고 자, 그 다음 몸통. 목이 이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몸통 잘 보세요. 이게 약간 어린 캐릭터 그릴 때, 들어가게 되면 어른의 40대 이상의 나온 배 말고 아이들의 나온 배 귀엽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허리를 일자로 세우지 마시고 일자보다 약간 이렇게 활처럼 휘어주세요. 보이시죠? 약간 활처럼 휘어가지고 배를 최고 높은 지점까지 배 높이를
지정해주고 그 전까지는 올려서 자, 됐습니다. 이걸 또 반을 갈라서 보내고 보내면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다리를 둔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팔을 일자로 내려서 자, 됐습니다. 배를 너무 내놨나요 제가? 자, 한번 포인트를 잡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부분도 여러분 이런 입체감 있는 귀걸 같은 거 그릴 때 우리는 지금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다. 원입니다. 원.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원입니다. 원. 일로 봐도 구형이고 절로 봐도 구형이고 종이짝이 아닙니다. 2D 종이짝이 아니에요. 말고 종이짝을 하나 그려볼게요. 똑같은 원인데. 종이짝은 이렇게 되어있겠죠. 자, 구는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보통 캐릭터 그릴 때는 이런 도톰한 원입니다. 3D 캐릭터 여기에 눈이 들어가고 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2D에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통 사람 보통 이제 그림을 익숙하게 그리지 못한 분들은 2D에 얼굴을 표현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별 이상 없습니다. 2D에 그리나 3D에 그리나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느낌이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정선을 끌어놔서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냥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까지는 똑같아요. 어디서 이제 판가름이 나냐면 여기 귀를 붙일 때 귀를. 그래서 2D로 그냥 귀를 붙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기서 시작해서 귀를 두 개 그려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귀 두 개도 그냥 종이짝이 되는 거죠. 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도톰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귀도 사실은 이런 단면이 있는 보이시죠? 선인장처럼 도톰합니다. 두께도 있고 앞뒤로 두께도 있고 도톰한 요 느낌을 표현하려면은 자, 이게 귀가 붙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하고 이쪽에 붙겠죠. 뒤쪽에. 자, 이렇게 붙게 되면은 우리가 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이 구형에 사실은 가려서 뒤에 귀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귀뿌리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렸어요. 그렸다면 이 몸통이 이 귀를 덮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그릴 때는 완전 덮어도 돼요. 근데 덮지 않고 귀에 이제 털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내려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요거 내려오고 감싸 안고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버리면은 이 느낌이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오늘 강사의 주 포인트가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반대쪽 귀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이쪽 몸통 뒤쪽이 가려주는 거죠. 짠 하면은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이 똑같아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 그릴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림자. 자, 오버레이션 도끼. 쉽죠? 자, 그러면 요거 3D와 2D 차이에 가장 큰 오류 중에 또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갑옷 중에 어깨 갑옷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뭔지 감이 오시나요? 해서 사람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덮이는 거죠. 뚜껑처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깨 장식이 있습니다. 어깨 장식을 뺑글 둘러볼게요. 누르면은 해서 이게 보이는 면이고 안 보이는 뒤쪽은 노란색을 표현해 볼게요. 감이 오나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빨간색이고 뒤로 넘어가서 안 보이는 부분은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앞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면은 어깨 갑옷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보이는 빨간 부분이 어딥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가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어깨 갑옷 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는데, 어떤 친구가 자꾸 어깨 갑옷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입체적으로 그리기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면은 사실은 이 갑옷을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그리려면은 만들려면은 갑옷을 해서 이 두께는 넓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친구한테 이거를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갑옷이어야만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렇게 그리면은 좀 뭐랄까,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설명이 힘드네. 여하튼, 가려지는 부분, 보여야 될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버레이션 도끼 어때요? 귀 부분이 이렇게 한 번씩 말려 들어가니까 귀가 좀 더 도톰하게 보이나요? 만약에 저기 들어가지 않게 그린다면 아마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물론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괜찮지만은 요 작은 포인트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캐릭터의 입체감이 확 달라지니까 요런 부분 한번 고민해 가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레이션 토끼 그리게 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강좌로 넘어갔는데 한 포즈만 더 그려보고 그걸 마치도록 할게요. 오버레이션 토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저쪽 약간 어려운 동작 해볼게요. 너무 크게 그렸다. 작게 그려야 제맛인데. 오버시션 토끼 그리는 이 작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캐치해가지고 한 번에 표현해내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있고 엉덩이가 있고
몸통에서 다리가 쭉 일자로 쭉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살짝 감아 들어가는 여기서도 살짝 감아 들어가면은 캐릭터 느낌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단순한 캐릭터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겁니다. 오버액션 토끼 그리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포인트 몇 개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 뭐 있나? 어려운 포즈도 한번 그려볼까요? 또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포인트가 나오네요.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 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딩이 내려와서 정말 인체를 잘 아는 작가인 것 같아요. 뒤돌아섰을 때 한쪽 다리가 구부러져야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깨. 어렵다, 이번 포즈. 목덜미부터 팔꿈치로 이어져서 쭉 떨어지는 뒤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감아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고 이쪽은 뒤로 완전 넘겨버리네요. 그러면 뒤에서 V 아 힘드네요. 자, 요렇게, 네. 오버액션 토끼. 얼굴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캐릭터예요. 굉장히 쉬운 캐릭터인데, 말 그대로 캐릭터 이름대로 오버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오버액션 토끼 그리기 연습 많이 하면은 인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오버액션 토끼 한번 취미를 가지고, 계속 따라 그리다 보면 인체 포즈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잠깐 그려봤는데 재밌네요.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틈만 나면 계속 그려가지고 이 간단한 캐릭터 그림에도 인체 역동성을 표현하는 걸 배워두면은 나중에도 다른 캐릭터 그릴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버액션 토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쯤 도전해봐도 괜찮은 캐릭터 같아요. 그게 포인트가 빠졌네요. 포인트가 포인트 볼터치. 네. 아, 줄기를 지워줄까요? 끝에 스케치 남아있어도 좀 괜찮지 않나요? 오버액션 토끼 그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쯤 그려보면 캐릭터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캐릭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린 그리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